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원호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0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지원호업 자원의 관리, 지원호업 동물 곤충 자원, 지원호업 동물 곤충 자원의 특성화 관리 제2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끼의 장점. 소음이 없어 가정에서 키우기 적합하며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깨끗하다. 교육을 통해 강아지보다 더 귀엽게 행동할 수 있으며 많이 크지 않아 안아주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금류인 닭, 오리 및 반추동물인 염소, 양, 사슴과 잘 어울린다. 토끼의 단점입니다. 토끼는 소변 냄새가 지독하다. 친해지기 어렵다. 토끼는 하루 종일 먹고 싼다. 엄청나게 먹습니다. 세력권이 강한 동물이기에 타 동물들에 비해 친해지는데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서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토끼는 상대적 서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서열인 소는 한번 싸우면 거의 6개월 이상 안 봐도 저 소랑 나랑 싸맨 것을 이겨서 서로를 인정하는데, 토끼는 싸움하고도 금방 까먹고 또 싸움하고 또 싸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물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뜻입니다.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털이 많이 날릴 수 있고 주변 물건을 갉아먹을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토끼는 계속 이가 크기 때문에 주변 물건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나무토막 같은 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견병 감염의 우려로 외부에 자주 돌아다니는 편이라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로 돌아다니는 토끼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토끼의 장점, 소음이 없어 가정에서 키우기 적합하며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깨끗하다. 교육을 통해 강아지보다 더 귀엽게 행동할 수 있으며 많이 크지 않아 안아주기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금류인 닭, 오리 및 반추동물인 염소, 양, 사슴과도 잘 어울린다. 다음 토끼의 특징입니다. 금이자객에 의한 배란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교미하면서 배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육하다 보니까 한 마리 암컷이 3일 동안 새끼 낳는 것도 봤어요. 9마리를 낳는데 3일 동안 낳더라고요. 성성숙, 암컷은 4내지 9개월령, 수컷은 6내지 10개월령이다. 가임월령, 임신이 가능한 월령은 6내지 8개월령이다. 임신기간은 보통 31일입니다. 산자수는 대형종 대비 소형종이 적게 나는데, 소형종은 보통 1.5에서 2kg짜리를 소형종으로 하는데, 소형종은 4마리 내지 10마리를 난다고 합니다. 그럼 대형종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겠죠? 토끼 사육방법. 먼저 실내에서 사육하는 방법. 실내에서 사육하는 장점은 온순하고 조용하며 배설량이 많지 않고 먼지가 거의 나지 않는다. 오줌이 썩지 않게 매일 또는 주 2일 청소하면 냄새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세 번째, 급이통이죠. 급수통, 배변통은 소형의 상용화된 기구를 사용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구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루에서 토끼 사육 방법입니다. 적정 두수만 사육하면은 배설물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가금류나 염소와 함께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굴을 파고 자연 번식이 가능하다. 집토끼는 굴투성이 있습니다. 굴을 팝니다. 반면에 산토끼는 굴 속에서 사는데 사실 자기들이 판 굴은 없습니다. 남이 파놓은 굴, 자연적인 굴에 가서 삽니다. 그러나 집토끼는 땅이 있으면 무조건 파죠. 그늘막 설치와 물고임 방지 위에 배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콕시듬 및 세균성 질병을 예방한다. 사육도구는 정기적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토끼 사육관리. 첫 번째, 바람을 막아주고 채광이 잘 될 수 있게 한다. 톱밥, 건초 등의 깔집을 충분히 넣어준다. 펠리사류는 계속 자라나는 앞니를 달아 없애주게 하는데 적합하다. 앞니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무 토막을 공급해준다. 네 번째, 배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배설 장소를 잘 기억한다. 토끼는 배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배설 장소를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육도구는 정기적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성장기 사료는 두과목지인 알팔파, 성장 후에는 화분과목지인 티모시를 공급한다. 고급 풀만 공급하네요. 토끼 사육관리. 생후 3 내지 4주까지는 펠렛 사료, 펠렛형 배합 사료. 그다음에 건초로는 알팔파, 두과죠. 알팔파. 이 시기는 이유 시기다. 3 내지 4주, 한 달 정도죠. 생후 7주는 펠렛형 배합 사료하고 알팔파를 이제 서서히 감소시키면서 티모시를 공급해준다. 이때가 성장기죠. 생후 30주까지는 펠렛형 배합사를 급여하고 건초는 티모시만 준다. 이제 성장이 완료되는 거죠. 생후 31주 이상은 펠렛형 배합사를 주면서 화분과목진 티모시를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번식 가능식입니다. 토끼 질병 중에 첫 번째 장콕시듐입니다. 칵시디우시 있습니다. 원충성 질병으로 폐사 발생 가능케 하는 질병이다. 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혈흔이 섞인 붉은색 똥과 점액이 섞인 설사가 일어난다. 장콕시듐의 치료는 항원충성 항생제를 투여한다. 토끼의 장콕시듐 예방은 콕시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6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식기 도구를 세척하고 깔집을 교체해준다. 바닥을 뜨거운 물 또는 소독제로 소독해준다. 다음은 스나플병입니다. 스나플병 두 번째.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식욕감퇴, 누런색의 콧물과 함께 기침, 재채기 및 호흡곤란을 동반하며 다른 토끼에 전염시킨다. 또한 2차 감염으로 폐렴, 폐혈증에 걸려 폐사가 발생한다. 치료약은 없다. 스나플병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누런색이 콧물, 기침, 재채기,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이다. 치료는 썰파제 또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예방으로는 깔집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준다. 6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식기 도구를 세척하고 바닥을 뜨거운 물 또는 소독제로 소독한다.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래빗 바이럴 헤모라직 피버입니다. 치료약은 없으며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치료약은 없으며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주의 증상으로는 심급성형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한다. 그 다음에 급성형 식욕이 감퇴하고 체온이 상승했다가 24시간 안에 폐사한다. 만성형 1 내지 2주 폐사하거나 회복되면 보균 토끼로 남게 된다. 치료약은 없다.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도 토끼 치료약이 없습니다. 스나플병도 마찬가지로 치료약이 없고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 예방은 2 내지 3개월령의 토끼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매년 9월에 보강접종하면 완전한 면역이 가능하다. 다음 돼지입니다. 돼지 장점. 첫 번째,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돼지는 사람과 잘 어울린다. 돼지는 털이 잘 날리지 않는다. 돼지는 산책 진행이 가능하며 리콜이 가능하다. 돼지는 청결하다. 돼지는 청결성이 있습니다. 돼지 5대 특성 중에. 돼지의 단점. 첫 번째, 스트레스 온도 등에 민감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는 겁이 많다. 돼지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돼지는
배변의 악취가 심하다. 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위에 아주 취약하다. 돼지는 동절기, 환절기에 질병 저항력이 감소된다. 이것은 뭐 환절기에는 어떤 동물이든지 거의 질병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굴투성이 있어 헤집어둔 습성이 있다. 돼지의 특성 중에 굴투성 있죠? 청결성 있고, 잡식성 있고, 후퇴성 있고, 굴투성이 있어 헤집어놓는 습성이 있다. 털이 매우 뻣뻣하여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바디로션이나 바디미스트를 살포한다. 돼지의 특징입니다. 후각, 판단력, 기억력 등이 뛰어납니다. 돼지는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갖고, 땅속 30cm 밑에 있는 버섯도 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억력도 뛰어나다고 하죠. 코 힘이 매우 강하여 코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땅을 파서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다. 미각이 뛰어나고 잡식성으로 나뭇잎, 뿌리, 줄기, 과일, 곡식 등의 식물성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다. 더울 때 체온을 떨어뜨리나 피부에 진드기 및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진흙 목욕을 한다. 돼지 사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두는 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 보온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돼지 양돈장에서는 그 분만사에 그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등도 하고 보온매트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두는 새끼돼지는 따뜻하게 보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육 적정 온도는 25 내지 30도씨다. 자두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혹한기 축산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돼지 사육 시 주의사항. 여러 마리 사육 시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에 유의한다. 사육장은 깔집을 자주 갈아주고 사육장 안 청결을 유지하는데 철저하게 한다. 발굽 손질은 연간 2 정도를 하면은 농양이나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음수량을 체크한다. 이는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음수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사료 섭취량도 많습니다. 돼지의 질병 관리, 열사병 예방, 충분한 그늘, 물, 염분을 공급한다.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유행성 폐렴을 예방한다.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행성 폐렴을 예방한다. 신생자도는 초유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도록 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다음 말입니다. 말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운동성이 좋아진다. 두 번째, 유연함과 균형 잡힌 자세를 잡게 도와준다. 심폐 기능 등의 신체적 기능이 증가한다. 네 번째, 장기 기억 강화 및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켜준다. 그 말의 장점 중에 장기 기억 강화 및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말의 단점입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낙마 등의 위험성이 높다. 센터의 설립과 유지에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제한점이 많다. 도시 사육이 불가능하다. 다음 말의 특징입니다. 네 개의 발가락은 퇴화하고 세 번째 발가락만 발달하여 한 개의 발굽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다리가 길어 잘 달릴 수 있다. 말의 평균 수명은 25 내지 35년이다. 말의 서식지는 온데이 살림과 우림, 온대초원. 말의 발굽은 젤라틴이 주성분으로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말은 호기심과 기수본능이 강하여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말은 전방, 측방, 후방 모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뒤로 이렇게 갔다가는 갔다 가면 말 뒷발에 채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뒤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의 사육 방법. 연중 방목 위주의 사육 형태이다. 보통 2살 되는 해에 특색 있게
귀에 구멍을 뚫어 판별하는 표시를 시작한다. 성성숙 시기는 품종, 기후풍토, 사양관리, 개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말은 15 내지 18개월, 순말은 23 내지 26개월령이 성성숙 시기이다. 성성숙이 빠른 말은 1 내지 2년 만에 임신하기도 하므로 생후 9개월부터 암수 분리 사육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근친 번식을 할 수도 있죠. 주로 봄에 분만하고 2월부터 발정이 시작되며 7월이 되면 발정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은 11개월 내지 12개월이다. 말의 사육 시 주의사항.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위해 방목을 하고 탈출에 유의한다. 두 번째, 발굽 상처 및 답창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발굽을 깎아주어야 한다. 세 번째, 깔집을 자주 갈아주고 마사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준다. 말의 질병관리, 첫 번째 답창입니다. Foot abscess이죠. 발의 부종이라는 뜻도 되네요. 흔히 발굽 환홍증, subsola abscess 또는 nail prick이라고도 명명한다. 급성 파행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답창이 급성 파행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급성 파행은 acute lameness, 그 급성 쩔뚝거림이 되겠죠. 세 번째, 손상된 발굽과 재관. 재관은 코르넷이죠. 손상된 발굽과 재관에 열감이 증가하고 24 내지 48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발목, 페스턴이라고 합니다. 발목과 구절, 펜락 조인트, 구절 부위까지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답창은 굽칼로 도려서 제거하기 시작하여 감염 부위를 배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액체를 배출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배액시킨 후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청결한 양동이 혹은 고무로 된 모기통에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첨가하여 발굽 전체를 10분 정도 흠뻑 적신 다음 애니멀린텍스 폴티스를 감아주면 된다. 애니멀린텍스 폴티스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제재입니다. 다음은 말의 질병 두 번째입니다. 제어염, 라미나이티스죠. 제어염은 파운더트, FOUNDERT인데 양성교재에는 T가 빠져 있습니다. 파운더트 또는 라미나이티스. 제어염이란 제벽 내측에 부착되어 있는 감각제엽, 센서티브 라미나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그래서 제벽 내측에 부착되어 있는 감각제엽에 발생하는 염증을 제어염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계란 위 걷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엉거주춤하고 보행하고 발굽과 재관 주위에 과도한 열감이 있으며 발굽 검사기로 검사하면 격렬한 통증을 나타낸다. 맥관계 우렬, 우렬은 충혈이라고도 합니다. 컨제스천 또는 인고어지먼트라고 하죠. 충혈, 즉 맥관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마를 적당히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려를 예방을 위해서는 환마를 적당히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어염 걸렸을 때. 그리고 제어염 걸렸을 때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0.5% 부피비카인, 부피비카인과 같은 지수성 마취제로 장축신경, 장축신경은 팔마너브 또는 롱액식스너브라고 하죠. 장축신경을 차단하거나 페닐부타존, 프루니드신, 메클로페나믹에시드 등과 같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그럼 프로스타글란딘이란 것은 무엇인가? 프로스타글란딘은 강력한 생리활성 호르몬으로 혈관 수축과 확장, 혈소판 응집 촉진이나 저하, 혈소판 응집 촉진이나 저하, 척추신경의 고통신호 감지, 분만 유도, 안구 대압 감소, 염증 반응 조절, 칼슘 분자 움직임 조절, 발열 조절과 같은 기능을 하며 그 생리작용에는 좀 차이가 있다. 다음 말의 질병 세 번째, 재차 불안입니다. 영어로 thrush, T-H-R-U-S-H, thrush라고도 하고
또는 훅롯이라고 합니다. 훅롯, ROT. 발굽이 썩는 거죠. 제차불화는 마분 등과 같은 오염물질, 물기 및 습기가 많은 마방에 말굽이 장시간 노출되어 제차구는 포셰츠 그루브라고 하죠. 또는 폴루브라고 하죠. 폴루, FURLOW. 제차구의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제차불안의 증상은 손상된 제차에서 특징적인 악취가 나는 배설물이 나오는데, 이러한 배설물질은 일반적으로 흑색을 띠며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제차 측구, 썰쿠스 파라쿠니아테이와 제차 중구의 깊은 미란, 미란은 울서레이션이죠. 미란이 생기기도 한다. 다음 소입니다. 소는 젖소가 별도로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는 한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우의 장점, 온순하다. 두 번째, 소음 문제가 없다. 교감뿐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소는 교육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의 크기에 비해 성질이 온순하다. 한우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하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의 단점, 소리에 민감하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측면을 통해 움직이는 사물과 사람을 보고 겁을 먹거나 산만해질 수 있다. 사육 시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소의 특징입니다. 소는 초식성이며 긴 풀을 혀로 말아 포개서 아래턱의 앞니로 잘라 먹는데 조악하게 씹어서 일단 제1위로 보낸다. 소는 아랫니만 있지, 앞턱에 아랫니만 있지, 윗니는 없습니다. 반추에는 미생물이 서식하여 섬유수를 분해하여 소화를 도와주고 각종 영양소를 분해 생성하며 반추 기능을 담당한다. 제3위는 섭취한 살을 잘게 부수고 수분 흡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양성교재에는 이렇게 제3위 기능 중에 섭취한 살을 잘게 부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37년 동안 소를 공부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살을 잘게 부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자료에도 그 사료를 잘게 부수는 기능이 제3위에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3위는 수분을 흡수하고 중주 같은 그 버퍼링 에이전트, 완충제를 흡수하고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물을 흡수한다고 했죠. 그리고 1, 2위, 즉 반추에서 넘어온 사료를 제4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재는 제3위 기능 중에 섭취한 살을 잘게 부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시험에는 나오면 크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제4위는 위생이 분포되어 있어 펩신 등 소화효소 분비, 나선형이 큰 주름이 있고 조직이 두껍다. 그래서 소는 1위, 2위를 반추위라고 하고 3위는 그냥 3위입니다. 수분 흡수가 주 기능이고 미네랄 흡수하고 유기산을 흡수합니다. 제4위는 리얼 스토마크라고도 합니다. 진짜 위라고 하죠. 그래서 펩신 등 소화효소가 분비하고 나선형이 큰 주름이 있고 조직이 두껍다. 이것을 우리가 술안주로 먹는 천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사육 방법입니다. 보통 생후 10개월 정도면 성축이 된다. 발정 주기는 20일이다. 20일, 21일 이렇게 되는데 양성교재는 20일로 나왔습니다. 발정기는 1 내지 2일 지속된다. 발정은 하루 이틀 지속된다. 임신 기간은 270에서 290일인데 보통 283일, 284일입니다. 브러쉬 또는 스위비트로 털을 손질해주면 피부의 혈행을 좋게 하고 가려움을 가시게 하여 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근데 사실 뭐 많이 키우는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털을 손질해 줄 수는 없죠. 다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소의 사육시 주의사항. 첫 번째,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에 유의한다. 가급적 생력화. 생력화는 labor saving, 노동 절약형이죠. 가급적 생력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발굽 손질은 1년에 2회 정도 실시를 한다. 사실 우리가 한우는 현장에서는 발굽 손질은 거의 안 해줍니다. 암소 몇산 되는 거 그런 건 몰라도 일단 비육소에서는 발굽 손질을 안 합니다.
깔집을 자주 갈아주고 의사청결을 유지해준다. 안정된 상태의 생활 유지를 해준다. 소위 질병관리, 유열, 밀크피버라고 하죠. 또 산욕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칼슘이 부족해서, 분만 후에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한우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한우에서는. 젖소는 유량이 어느 만해서 우유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의한 산욕마비, 즉 유열이 발생하는데 한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분만 예정 7일 전에 비타민 D3 1000단위 IM, IM은 그 인트라머스큘라 인젝션에서 근육주사죠. 비타민 D3를 1000단위를 근육주사 분만 예정 7일 전에 하면 유열이 예방된다. 치료제는 칼슘제를 긴급 투여하는데 이런 칼슘제제는 칼슘인 마그네슘의 혼합제제이다. 고창증. 고창증은 조사를 충분히 급여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고창증 발생은 조사류가 부족하든지 농후사료, 즉 곡류사료를 너무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 상한 조사류를 먹었을 때 고창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고창증 발생했을 땐 투간침으로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고창증이 급성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1위 부정각화증.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지 않고 농사료나 곡류사료 위주로 급여할 때 반추인에서 젖산, 프로피온산, 낙산 등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부정각화증이 발생하면 제1위염, 또 제4위 개양, 간 농양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1위 부정각화증은 루미날 파라케라토시스라 하는데 충분한 조사를 급여함으로써 예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급여하지 않으면 제1위염, 제1위 부정각화증 등이 생겨서 제4위 개양이라든지 간농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1위 부정각화증은 비타민 A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농양은 제1위염, 복막염, 제대염이 발생하면 발병 즉시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농양은 또 제1위 부정각화증이 오면은 또 간농양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젖소동량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젖소동량인데, 자동적으로 브러싱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브러시인데, 코어를 긁어줍니다. 그러니까, 세비 뭐 이런 걸로 긁어주고, 전 근대적으로 그렇게 말못 합니다. 소가 많은데. 다음, 젖소의 장점입니다. 신체적인 직접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 풀을 이용하여 우유를 만들 수가 있다. 관리가 편리하다. 내한성, 즉 마이너스 5도씨까지 젖소는 생산성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홀슈타인 품종은 네덜란드의 북쪽인 홀슈타인 지방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내한성이 강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사육이 가능합니다. 젖소의 단점, 다른 품종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점은 없다. 품종에 따라 착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크기가 커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소가 오늘 뭐 750kg 막 이렇게 나가면은 700kg, 750kg 나가면은 커서 대상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젖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품종으로 홀슈타인종 민축에 있는 겁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점 또는 하얀 바탕에 검은 점, 저 우리가 얼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지종, 저두 번째 사진입니다. 왼쪽서부터 두 번째 사진이 저지종, 그 다음에 왼쪽서부터 세 번째가 건지종,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에어셔종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 젖소의 품종입니다. 비율이나 유지율은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키우고 있는 홀슈타인종은 유량이 최고 많습니다. 반면에 유지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3.7%, 검정 농가에서는 3.9%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저지나 건지는 유량은 작은데 유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유단백질. 3. 연간 젖소의 산유량은 5,000k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젖소가 풀만 먹을 때는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풀만. 양질의 풀을 먹으면 하루에 17kg까지 산유량이 난다. 그러니까 305일 곱하면 거의 5,000kg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농가에서 5,000kg 남 우유를 생산한다고 하면 망합니다. 그냥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유질은 3.5%. 이렇게 해도 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은 평균은 8,000kg 이상 되고 평균은 3.7% 유지율이 됩니다. 그러나 검정 농가는 만 키로가 넘습니다. 연간 305일 산유량이 만 키로가 넘습니다. 산유 피크는 분만 후 1개월이라고 양성 규제에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40 내지 45일이 현장에서는 산유 피크가 되고 있습니다. 산유 피크란 뜻은 분만 후에 유량이 최고로 많이 나는 그러한 그 기간을 피크라고 합니다. 이때는 막 많이 나는 곳은 70kg, 80kg도 유량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생명이고 원근감이 거의 없다. 원근감이 생명이고 원근감 거의 없다. 참고로 2019년 4월 5일에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나온 취재한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검정농가의 젖소 평균 산유량은 1,303kg이라고 합니다. 2019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래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젖소 능력 검정 사업에 참여한, 즉 검정농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는 이거보다는 적습니다. 이거보다는 즉스. 그래서 8,000kg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유지율도 검정농가는 3.91%라고 하는데, 평균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3.7% 이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젖소의 상황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양성 규제에 유량이 5,000kg, 유지율은 3.5%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그런 줄 알면은 큰일 납니다. 망하도 몇번 망합니다. 다음은 젖소의 사육 방법입니다. 하루에 2 내지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6 내지 9시간 동안 먹이를 섭취한다. 참고로 젖소는 하루에 10 내지 12시간 누워 있는데, 이중 4시간은 숙면을 취하고 8시간은 그냥 졸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설친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여건이 좋으면 15년 정도 생존이 가능한데, 8년 정도 젖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농장 현장에 가보면 팔산차, 즉 새끼를 8번 낳았으니까 나이로는 10살이 넘죠. 이런 것도 우유를 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은 2.43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새끼를 2번 조금 더 낳고, 2번 반도 아니고 2번 반도 못 낳고 경제적 이유로 도태가 됩니다.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 훈련이 될수 있다. 착유 시간이 되면 착유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농후 사료로 유도를 한다. 그런데 농후 사료로 유도는 처음 훈련시킬 때, 그런데 나중에는 착유 시간만 되면은 저절로 착유기, 자기가 들어가는 착유기로 다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젖소의 사육 시 주의사항. 젖소가 쉽게 움직이도록 시설을 설계하여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심화가 다를 필요가 있을 때, 젖소를 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양성 규제대로 젖소를 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한 색상의 옷을 입고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한다. 우산화 착유실은 피해야 한다. 다양한 주위 소음은 산유량과 증체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음이 상당히 소화태는 한우도 그렇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젖소 같은 경우는 산유량에 금방 내 영향을 미치죠. 고함을 치거나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사육은 피해야 된다. 젖소의 질병 관리입니다. 젖소의 유방염, 전염성 유방염. 이 젖소는 유방염 걸리면 뭐 경제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경제적으로 도태를 시켜야죠. 원인균은 주로 유방과 유두 부분에 존재를 한다. 만성형과 준임상형이 있다.
차기시 수건, 차기자의 손및 차기기와 같은 매개물에 의해 전파를 한다. 스트렙토코커스 아갈락티아, 즉 연쇄상구균이죠. 연쇄상구균, 스트렙토코커스 아갈락티아, 연쇄상구균이나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포도상구균이나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이콜라이, 대장균 같은 것이 주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스트렙토코커스 아갈락티아, 즉 연쇄상구균이나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포도상구균, 또 이콜라이, 대장균 등이 주 유방염 원인균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성 유방염, 주위 환경에서 소로 전파한다. 전염성 유방염이 발생이 감소하면 환경성 유방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균의 주된 서식지는 주변 환경이다. 즉 분변, 토양, 깔지, 풀 등이 됩니다. 차규 또는 차규 사이에 유두가 주위 환경과 접촉하는 동안에 오염이 된다. 그래서 차규를 하면은 이 유두의 끝에 유공이라고 구멍이 있겠죠? 젖이 나오는 거. 이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차규가 막 끝나면은. 그래서 그 차규 막 끝나고 땅에 누워 있으면은 그 유공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못 눕게 합니다. 그못 눕게 하는 방법이 사료를 줍니다. 사료를 주면 사료를 먹느라고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규가 막 끝난 젖소는 약 1시간 정도는 눕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방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염된 유두컵 또는 항생제를 주입할 때 오염 가능하며 항생제에 강한 저항성이 있다. 항생제에 내성균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로 유방염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항생제를 감수성이 그 예민한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유방염이 치료가 잘 됩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0강의 내용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제2장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 단원 1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의 특성과 관리, 제2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잡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